처음 봤을 때부터 무언가 나하고 잘 통할 것 같은 거, 그리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포근한 느낌. 운명이 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많이 맞춰야죠. 근데 운명은 짝들은 거의 나의 부족한 부분이 그쪽 상대방한테 있어요. 이번 질문은 천생연분은 실제로 있나요? 운명의 짝은 정해져 있다? 네. 정해져 있다. 그러면 나와 나중에 결혼을 한다든지 결혼을 하게 될 운명의 짝은 한 명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운명의 짝은 만났을 때 저희가 일반도 알 수 있는 좀 이런 사람, 이런 느낌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짝이다 하는 징조가 몇 가지가 있나요? 처음 봤을 때부터 무언가 나하고 잘 통할 것 같은 거, 그리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포근한 느낌. 그런 경우가 이제 운명의 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분명히 되게 낯이 익고 편하고 어디서 본 것 같아, 이런 사람이면은 운명의 짝일 경우가 좀 있는 거죠? 거의 한 60% 70%는 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두 사람은 운명의 상대가 아니었던 건가요? 억지로 끼어 맞추려고 했던 부분이죠. 첫눈에 반하면 운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첫눈에 반하면 운명인가요? 첫눈에 반해서 운명이라는 거는 저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아, 그러면은 내 운명의 짝은 내 이상형이 아닐 수도. 그렇죠. 느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명의 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많이 맞춰야죠. 근데 운명의 짝들은 거의 나의 부족한 부분이 그쪽 상대방한테 있어요. 내가 잘하는 부분도 같이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못하는 부분을 상대방은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면은 그게 운명의 짝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진짜 안 잊혀져요.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다른 연애도 해봤는데 그 사람이 절대 안 잊혀져.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좋아서 그런 거죠? 아, 그거는 그냥 짝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를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운명의 그런 징조를 느낀 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운명의 짝 같다라는 느낌이 들으셨다. 근데 진짠지 아닌지는 이젠 여쭤봐야죠. 왜냐면 이분하고 저하고의 운명이 짝인 것 같은데 결혼까지 갈 수 있냐,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서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천생연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막 두 명인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없죠. 아, 그건 한 명. 아. 네. 그러면은 전생에서도 그런 사람과 전생 선생님이 있나요? 전 전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생에서도 그럼 운명의 짝과 결혼했었을까요? 운명의 짝하고 결혼을 못해서 후생 와서 운명의 짝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이 그냥 다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신기해요 진짜로. 그럼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서도 네. 운명의 짝인 것 같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운명의 짝인 사람을 놓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만약에 헤어진 상태면은 내가 운명의 짝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이미 지금 헤어진 상태예요. 네.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봐봐야 돼요. 어떠한 부분에서 헤어졌고 이분들이 진짜 운명의 짝인데 왜 헤어졌는지, 아니면 이분이 그냥 사람으로서 좋아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거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보고 싶다면 선생님한테 연락드려도 되나요? 네. 항상 연락 주세요.